사실 오늘 주제 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주제를 한게 사실은 굉장히 교육 개발 협력, 그러니까 ODL을 넘어선 교육 개발 협력이라는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이카에서 교육 전문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현업에서 사업 기획을 할 때도 있고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사실은 또 교육 전문가는 왠지 또 상담을 잘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대학원생분들도 진로 고민을 굉장히 메일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교육으로 제일 뭔가 이름을 좋든 나쁘든 떨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연사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개 드리고 그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또 개별적인 질문을 몇 개씩 받아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사실 주제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같은 교육이지만 사실은 닷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접목된 기업이시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사가 현장으로 가셔서 현장 활동을 하셨고 Save the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서아프리카까지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영향평가까지 수행하신 시민사회단체에서 할수 있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문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랑 교육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 땡땡 교육이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보건교육, 문화교육, 농업교육 뭐별 교육이 다 가능한데 문화예술교육은 또 교육이랑 같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시민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좀 경험과 사업에 기반해서 어떤 인재들과 어떤 분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으신지 또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기업이 혹은 개인이 기관이 생각하는 그런 함께 할수 있는 생태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짧은 답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본부장님께 먼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두서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파트너 그룹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에 어떤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현지에 파견해서 사업 운영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한 축이 있었고 다른 한 축은 실제 아동 청소년 혹은 교사들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이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강사로서 파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예술 쪽에 전공을 가지고 예술 교육을 실행하시는 분은 보다는 이제 좀더큰 의미의 교육 ODA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파격적으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바꾼 부분이 문화 쪽 NGO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제개발 협력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문화 분야 NGO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분야나 혹은 그냥 ODA 분야의 NGO들과 결합하는 방식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분들과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운영 관리를 같이 해주시고 실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오픈마인드, 학습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이제 저희도 문화 NGO들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ODA 혹은 이런 ODA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교사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목을 또다 가르치시고 중고등학교도 교과 연계해서 합동 수업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교사들의 파견 사업 그게 뭐 어떤 문화 다양성의 접근이든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이든 그 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청연수나 교사들의 현지 파견 사업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교사분들과 어떤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기 과장님 하실 줄 알았지만 지금 마음 놓고 계시는 최아름 팀장님, 네, 답변해 주시면. 이런 진행 좋습니다. 저희는 딱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기술 쪽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에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개도국에 맞춘 콘텐츠. 화장실을 가세요가 아니라 화장실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성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고 보건, 환경 이런 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콘텐츠 관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펀딩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에 펀딩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역시 그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후원해 주실 뭐 AFDB나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 기타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 기업 이런 쪽에서 같이 후원을 해서 그 기기를 직접 구매를 하거나 조달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뿌리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콘텐츠 혹은 이제 아이들에게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분들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유 과장님 이제 드디어 차례가 오셨습니다. 저희는 조금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어떤 그 펀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스쿨미라던가 저희가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쿨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후원을 받은 금액으로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해보는 사업인데 저희 역시도 이제 스쿨미 외에 다른 교육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시는 그 코이카가 주로 이제 큰 돈을 주시는 어떤 도너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사업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상도 많고 또 마을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게 코이카라든가 아니면 외부 펀딩 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펀딩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평가나 연구 쪽으로는 이제 맡아서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 쪽,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인재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세이브가 전체적으로 세이브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한 130여 국에 지금 멤버로서 아니면 컨트리 오피스로서 지금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 연구 쪽으로는 미국이 아무래도 주도를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Save the Korea 쪽에서는 이제 평가 연구를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라는 인재상은 그 정도이라고, 물론 교육 전문가적인 부분도 인풋을 해주시면 좋지만 저희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커먼 어프로치라 그래서 각 섹터별로 이제 저희가 승인을 해서 파일럿 테스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대학과 연계 협력을 해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직접 저희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는 외부 전문가를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에 어떤 그런 커먼 어프로치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혜라 선생님, 굉장히 교사분들도 요즘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험이라던가 또 사실 교사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동료 교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연구회 하고 있다고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 데서도 연수를 실제로 진행하거든요. 가서 알리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와 답도 있지만 아까 질문하셨던 거 사실 교육 그 연수를 가는 주체는 파견을 가는 주체는 교사인데 사실 교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연수를 갔다 와서 많은 피드백을 드렸지만 또 저희가 이런 불편함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랑 이렇게 연관해서 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파견 사업이나 연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 아까 여기 같이 교사랑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도 하고 싶어요. 많은 연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에 유네스코랑 교육부랑 같이 한 사업을 갔다 오다 보니까 느낀 거는 이렇게 유네스코라는 그 거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해외에 관한
지식들이 있고 우리 저희를 파견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연수도 좋지만 이렇게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자리 통해서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알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 발표처럼 플러스랑 곱하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를 들으신 곳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생님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름하고 소속 먼저 밝혀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이중재라고 하는 일반 시민인데요. 좀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그 중고등 저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렇게 연계돼 있어갖고 그 교육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세미나 이런 교육 세미나에 이제 찾아오고 그러는 편인데 오늘 너무 좋은 세미나에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이제 그 서울 외곽이고 왕십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무왕 여중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문 학교가 됐는데 명문 학교였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좋은 사례가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 우리 예전에 그 이런 여중 이런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그 이 생활 환경이 좀 어렵고 또 좀 적경 지역에 우리 서울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런 곳에 또 예전처럼 남중과 여중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형 범죄가 이렇게 이제 지금 그 퍼지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 갖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그래서 또 이제 그 문화 예술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제 그런 복합 문화단지가 필요하고요. 저희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에 또 그렇게 이제 그 이런 저 주민센터나 뭐 큰 공원 중심으로 해갖고요. 그런 문화센터가 필요해갖고 그 소년들이 미래가 이렇게 강화돼야지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소녀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인도 아프리카에도 또 적극 또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네, 코멘트.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저기 끝에 마이크가 조금 안 뒤셔도 됩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교육 세션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셔도 네. 소속하고 이름 성함 밝혀주시고 특정한 발표자께 질문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공통적인지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 사업기획팀 우승희라고 하고요. 저는 Save the Children 송기희 팀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개해 주신 스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정업계에서도 되게 여아 권리 옹호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발표를 좀 들으면서 약간 기존에 여아를 중심으로 했던 사업 컨셉에서 대상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까지 포함되면서 목표를 보니까 양질의 초등교육을 제공한다라는 목표로 조금 변경된 건지 아니면 좀 향후 사업들을 이제 계획하시면서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영향력 평가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표풀에서 좀 응용하시는 건지 필수 지표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네, 김용 선생님, 몇 가지 질문 조금 모아서 한꺼번에 발표자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비슷한 거라서요. 발표 감사하고요. 그 송계 그 과장님께 예, 질문 드리자면 그 지표 보여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높은 지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드랍아웃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거는 안 보여주셨는데 아직 이제 프로세싱 중이셔서 안 하신 건지 그런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좀 아웃컴 쪽에 인디케이터가 몇 개인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저기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런 프로젝트도 유니세프가 되게 많이 하는데 절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크로스 섹터럴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빅 자이언트한테 좀 붙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미 하는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를 껴서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 하다 보면 로컬 탤런트가 가진 게 우리가 가진 전문성보다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문화를 이해하니까 스킬은 가르칠 수 있지만 로컬 아티스트랑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지 실제로 한국 분들을 데리가면 언어 문제는 없으신지 뭐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 닷 팀장님 최고운 하늘 한아름 팀장님께 질문 드리자면 질문 제가 했던 질문도 다 짚으셨어요. 누가 돈 낼 거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근데 아까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1, 2, 3단, 4단계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신지 궁금하고 아까 그 오전에 발표했던 우리 에누마처럼 약간 스핀오프로 선진국에 어포워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한테 돈을 끌으면서 이거를 약간 그렇게 하는 모델리티는 고려하고 계신지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질문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송기희 과장님한테는 지표에 대한 네, 테크니컬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사실은 또 우리 닷 최아름 팀장님께는 사실은 몇 단계 어디 있냐 지금 약간 팩트체크 같은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되게 중요한 거 짚어주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개발협력과 기업의 만남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조그만 수익 가지고 회사 운영하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파트너십 같은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송기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제대로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좀 빼먹은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일단은 먼저 지금 김영준 전문가님이 여쭤보신 그 주요 지표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에서 어떤 제안서라던가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주요 지표를 많이 삼고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목록에서 캐테고리에서 하시는 건 아실 겁니다. 프로세스적인 거, 아웃풋적인 거, 아웃감적인 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스쿨미 사업에서 저희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표와 거기서 활동에 관한 거를 보셨을 때는 아마도 좀 더 프로세스적인 아니면 아웃풋적인 어떤 그런 지표만 제가 아마 소개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따로 아웃컴적인 지표는 있는데 아웃컴적인 지표는 예를 들면 뭐 학교 뭐 지금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는 학년들이 1학년부터 6학년은 아니고요. 4학년에서부터 6학년의 대상으로 아동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아동들의 일단은 학업 이수율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어쨌든 여아의 사업, 여아의 아동, 그러니까 학습 평가였지만 또 남아를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학습이 전반적으로 영구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활동이라던가 그러한 인식 전반적인 확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아 남아의 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 세 번째는 아동의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영준 전문가님이 여쭤보신 아웃컴 인디케이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리텐션율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졸업률이라든가 또 젠더에 관련해서 이제 코어 그룹 저희가 지역 협의체에 의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웃컴이 있고요. 근데 어떤 아웃풋이나 프로세스 인디케이터에 비해서는 아웃컴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각 아까 전에 세 가지 오브젝티브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각각 한 두세 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제 2기 사업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지금 기획 중이고요.
사실은 이제 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종료평가를 하면서 4일 동안 종료평가를 하고 이어서 2기 기획 지금 그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주요 포커스를 어디다 둘지는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꽃두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같은 스쿨미를 적용을 했는데 컨텍스트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조금 다르게 또 어떤 활용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예를 들면 꽃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협의체와 보호협의체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는 젠더라는 그 챔피언이라는 저희가 만든 젠더 챔피언이라는 것이 그 젠더라는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라에서 저희가 똑같은 교육을 했는데 거기서는 젠더 챔피언은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지만 특히 그 각 아버지 그러니까 Fathers Club이라고 아버지 클럽에서 두 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60명의 젠더 챔피언을 지금 발굴을 한 상태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의 포커스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코어 그룹, 즉 지역 협의체로 저희가 좀 더 그분들이 지속성을 이끌어 나갈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더 디자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동 보호의 메커니즘이라는 Child Protection Referral Mechanism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더 좀 특화된 좀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는 중인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두 국가의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그 오브젝티브 첫째 보면 여아나마 양질의 교육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메인 포커스였고요. 메인 포커스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거의 어떤 가장 저변에 깔린 것은 젠더 인식, 성평등 인식 교육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여아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그러한 인상이 좀 더 강하게 남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최아름 팀장님께 간략한 답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대답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단계입니다. 1단계 기술 개발했고요. 2단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외부 먼지나 물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하니까 배터리를 사기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재개발했습니다. 겉에 완전 전면 스킨을 다 씌워서 먼지나 물에도 취약하지 않게 방수방진 커버를 씌웠고 배터리도 그 일반 갤럭시 충전기처럼 B타입으로 바꾸고 SD카드랑 SD카드가 아프리카에 보편적이어서 추가하고 이런 디자인을 추가했고 현재 3단계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뭐 여러 파트너들을 만나고 아직 MOU 과정 중에 있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뿐만이 아니라 큰 이 기관들과 정부 부처와 함께 하나의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이게 이 사업이 뿌리 박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네, MOU 단계에서 찾고 있고 실제 펀딩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3자 구도, 4자 구도 이상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협업은 SD카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SD카드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성교육 콘텐츠, 예를 들어서 시스코에서 지원한 성교육 콘텐츠, 그러면 이제 시스코 마크를 달아서 안에 이제 넣으면 그 안에 성교육이 들어가 있고, 환경 보건 쪽은 뭐 구글의 힘을 받아서 구글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SD카드를 그쪽에 무료로 배급을 해서 단미니 자체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점자 교육 셀프러닝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통해서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 이후에 책을 읽거나 이제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그런 네, SD카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단미니를 통해서 선진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예스24나 아마존 등의 콘텐츠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예스24가 500대의 저희 단미니 제품을 구매를 해서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스24는 그 추후에 그 콘텐츠 수익으로 얻는 거고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를 해서 얻는 거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그런 그 콘텐츠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형태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세션 자체가 기초 교육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기술, 콘텐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꼭 교육 전공자 아니어도, 교육 전문가 아니어도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세션이 좀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한 개 정도 질문, 어우, 손을 갑자기 드시네요. 네 분 드셨는데요. 다섯 분. 일단 다섯 분 쭉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조금 종합해가지고 네 한 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뒤늦게 들어주시면 네 저기 저 선생님도 드신 거 맞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가급적이면 짧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한양대학교에서 미술 교육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번에 포스터 세션 때문에 참가하게 됐는데 저는 김혜란 선생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갔다 오신 프로그램이 연수 기간이 얼마 동안 갔다 오신 건지 그리고 또 가서 개인적으로 교육하는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얻었던 본인이 느꼈던 성과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줄에 이경원 선생님부터 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교대 이경원 교수입니다. 저는 그 코이카 키르키즈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그 현지 실태조사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일 날부터 18일까지 이제 현지 조사를 가게 되는 차원에서 공부 겸 현지에 가서 무엇을 보면은 더 사업 발굴 아이디어를 해서 더 이제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 겸해서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번거롭게 기초교육도 왔다가 고등교육 쪽으로도 왔다가 그랬는데 왜냐니까 이게 이제 기초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의 지금 생각은 교대다 보니까 교사교육 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를 하고 교사 재교육, 연습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흘러넘쳐서 이제 기초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 선생님께 혹시 이제 현지에 제가 갔을 때 인큐베이팅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어리거든요. 아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더 좋을까? 이제 이런 좀 어드바이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너무 좀 포괄적이고 벙벙한 것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기기 같은 경우에 교사교육 연습 프로그램이 기기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당장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젠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게 키르키즈스탄이 이 무슬림 국가가 돼가지고 젠더 문제 건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 돼 있는데 이제 어떨까 싶고 우리는 지금 뭐 젠더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현지의 지금까지 역량으로 보았을 때 무슨 사업을 하면 더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지금 질문 중에 대화 중에 다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네, 도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조금 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5분만 더 연장해서 할 테니까 질문을 좀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혜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굉장히 맥이 같아서 아마 같이 질문이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2014년에 말레이시아에 파견됐을 때 뭐를 느꼈냐면 이거 개인 역량이 되게 크구나. 지금 사실 앉아 계신 세 분은 되게 이 교육개발 협력의 틀을 짜시는 분이시잖아요. 기기를 해서 교육의 그 전체 틀을 만드시고 젠더에 대한 그런 틀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은 이제 김혜란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틀이 잘 짜졌다고 해도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개인 역량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틀을 짜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뒤쪽에 손 드신 선생님 있으시죠? 마지막 질문자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하시고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재학 중이고 저도 포스터 발표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김혜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중남미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태국은 언어 문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되어서 질문했어요. 저희는 수업 준비를 할 때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도 그 수업 방식을 대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 연습하고 좀 틀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김혜란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태국의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던 예시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하얀 옷 입으신 선생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사무학과에 재학 중인 송영주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 ODA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 진로 탐색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자연 본부장님께 저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교육 ODA와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비교적 발표를 한번 들어보니까 비교적 교육 ODA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지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해서 김자연 본부장님 혹시 교사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김혜란 선생님 질문 폭주했는데 실제 참여하신 분으로서 좀 느낀 점 같은 거 굉장히 핵심 포인트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송기유 과장님께 사실 시민사회기관에서 가장 많은 기획 단계 고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 가서 사업 기획하실 때 가장 주안점 주는 부분 하나씩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란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3개월 기간이었어요. 현지 학교로 가는 거는 3개월짜리밖에 없고 다 저희 교사를 파견하는 거는 한국 학교로 파견하는 게 2, 3년짜리가 있거든요. 이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성과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는 태국인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큼 그 자신감을 얻은 것만큼 큰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려운 점은 언어가 어려웠어요. 아까 질문자도 두 분 겹치셔서 한 번에 말씀드릴 텐데 방콕은 영어가 가능한 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1시간 반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쉬운 영어도 못 알아들어요. 전 그래서 개인 역량이 진짜 다 던져주셨다 했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다행히 혹시 몰라서 태국어를 한 달 전부터 한 권을 그냥 다 떼고 갔어요. 그래서 태국어로 수업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이런 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점들이 좀 질 높은 수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 더 남은 네. 질문은 쉬는 네네. 시간에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김찬문 부장님 먼저 간단하게 혹시 대학생분들이나 일반 시민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1년에 10명 내외에 예술교육자들을 파견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보조강사라든지 현지 운영단체 NGO 스텝으로 결합하는 방식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문화예술교육 ODA는 여기 중남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콜롬비아나 또 아시아 쪽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연수를 또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학생들 예비 문화예술교육자 대상 연수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송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핀포인트 원포인트 레슨 하나 던져주시죠. 아, 기획에 있어서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면서 저희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이거를 이 프로그램 이러한 어떤 인터벤션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희가 얼마나 반영하느냐 그게 항상 저 스스로한테도 항상 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어떤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 협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그냥 지금 막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참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쉬는 시간을 10분이나 할애해 가면서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들께 모두 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